행복은 관점,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갈린다. 없는 것에 마음을 두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함을 느끼고,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면 얼마 없어도 편안함을 느낀다. 못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잘하고 있어도 못하는 것 같고, 잘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더욱 잘하게 되는 힘이 된다. 받은 은혜에 마음을 두면 한없이 감사하고, 못 받은 상처에 마음을 두면 한없이 억울하다. 중생은 자신도, 남도, 삶도 안 좋게 보고, 보살은 자신도, 남도, 삶도 늘 좋게 본다. 행복은 어떻게 보느냐, 어떤 마음을 갖느냐. 밝고 긍정의 마음, 어둡고 부정의 마음이 올라오면 알아차려야 한다. 내가 불행을 만들려 하는구나. 심바람 이박사였습니다.